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지?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여긴 어디죠? 제가 보이시나요? 보이긴 하는데, 여긴 어딘가요? 또 만났군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절 아세요? 알고 말고요. 누구시죠? 경계하는 표정이 아주 매력적인데요. 이쪽으로 가까이 와 보세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요. 당신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말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오싹할 정도로 황홀하네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귀여운 애완동물과 보낸 시간은 재미있으셨나요? 당신을 위해 제가 열심히 준비한 이벤트예요. 당신, 지수가 살던 세계에서 온 거야? 글쎄요. 굳이 말하자면 그쪽하고 이쪽 세계의 경계에서 왔다고 할까요? 그렇다니까? 고양이가 된건그 마술쟁이 때문이라고. 그래, 마술쟁이랑 한 계약 때문에 네 앞에서는 고양이 모습으로 있어야 했지. 채, 빌어먹을 마술쟁이 녀석. 누나, 그건 말해줄 수 없어. 그게 계약이거든. 그건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계약이니까요. 넌 선택됐으니까. 당신이 혹시 마술쟁이? 정답이에요. 대단한데요? 제가 누구인지 바로 맞추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군요. 동물들을 이쪽 세계로 보낸 게 당신이야? 계약이란 걸 만들었다는 것도 당신이고? 다 네가 계획한 거야? 왜 다들 기억을 잃은 거야? 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런, 마치 제가 악역인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저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뤄주는 유일한 존재. 당신과 함께했던 동물들은 모두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계약을 맺었던 겁니다. 저는 소망을 이뤄주는 대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마술쟁이죠. 대가가 뭔데? 그 사람의 기억의 일부. 기억의 일부? 사람의 슬픔이나 분노가 담겨있는 기억을 주로 가져가죠. 가장 값진 기억은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 기억을 가져간다고? 네가? 그럼 동물들은 모두 자신의 소망을 이룬 거야? 글쎄요. 당신이 참여한 게임의 참가자는 일반 의뢰인들과는 다르답니다. 원래는 소망을 이뤄주는 대신 기억을 대가로 받는 게 제 일이죠. 하지만 이 게임은 조금 달라요. 게임에 참가자는 6명, 당신과 5마리의 동물들. 이 게임에서 승리한 자는 소망을 이루고 원래 살던 세계로 돌아가 기억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배한 자들은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과 소망에 관한 모든 기억을 잃고 인간이 되어 이 세계에 남게 됩니다. 이 게임의 승리자라는 게 누구야? 승리자는 검은 고양이시군요. 지수는 그럼... 그랬구나. 아, 한 가지 알려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게임의 승리 조건은 당신에게 사랑받는 것. 당신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패배하게 되죠. 그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한테... 그럼 나를...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해준 거야? 당신은 왜 이런 게임을 만든 거야? 그건 말이죠. 당신이 사랑에 빠진 모습. 절망에 빠진 모습, 슬퍼하는 모습 모두 보고 싶었으니까요.
당신은 미쳤어. 난 당신을 몰라. 괜찮아요. 난 당신을 아니까. 너무나 잘 아니까요. 이거 나... 당신이 절 볼 수 있게 된 건 당신에게 간절한 소망이 생겼다는 증거. 오직 간절한 소망을 가진 자만이 저를 불러내죠. 소망 같은 거 없어! 있을 텐데요? 제가 맞춰볼까요? 지수... 생각나셨군요. 지수를 돌려줘. 지수를 이 세계에 남게 해줘. 내 기억을 가져가도 되니까 지수를 다시 돌려줘. 어디에 있던, 누구랑 있던 찾아가서 뺏어올 거야. 내가 옆에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기로 약속해. 잊지 마. 행복해야 돼. 어디에서 뭘 하든 꼭 행복해져야 돼. 이걸 어쩌나요? 당신의 간절한 소망, 그 소망 말인데요. 이루어 드릴 수 없군요. 검은 고양이신은 원래 살던 세계로 돌아가지 않아서요. 뭐, 절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걸 알면 당신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힘들게 만났는데 당신의 슬퍼하는 모습, 절망에 빠진 모습, 감상할 기회를 주셔야죠. 이제부터 재미있어지는 건데 여기서 끝내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될 때까지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거야. 간절한 소망이 있는 한 당신은 꿈속에서 계속 나랑 함께 할 테니까. 당신의 슬퍼하는 모습, 절망에 빠진 모습, 울면서 매달리는 모습 모두 다 제 것이 되는군요. 아참, 전 언제까지나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검은 고양이 씨를 사랑하고 있는 동안 저는 제 사랑을 보여드릴게요. 비록 내 감정이 검은 고양이 씨와는 조금 다를지라도 난 계속 당신을 사랑할 테니까. 사랑해요.
릴리, 그러다가 또 넘어진다. 나 있잖아. 방금 내 목걸이를 한 사람을 본 것 같아. 뭐? 내가 오빠한테 준 건데 오빠는 어디에 있는지 기억 안 난다고 했던 그 목걸이. 비슷한 거 본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직접 만든 거라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정말 본 게 확실해? 응! 긴 생머리 여자였어. 오빠 설마 그 사람한테 준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받은 걸 왜 남한테 막 주겠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랑에 빠져서 선물로 줬다거나. 내가 사랑에 빠진다고? 그럴 리가. 오빠 남자 맞아? 오빠랑 내가 여기에서 산 지 3년이나 됐는데 여자 한 명 안 사귀었잖아. 아... 벌써 3년이나 됐구나. 그래.
어떻게 3년 동안 여자 한 명도 못 사겨?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여기에서 잘 적응하면서 건강하게 살기만 하면 된 거 아니야? 처음엔 정말 깜짝 놀랐어. 기억나는 거라곤 저쪽 세상일 밖에 없지. 고양이에서 사람으로 변해 있지. 그래도 이젠 앞이 보이고 걸을 수 있게 됐으니까 괜찮아. 하루하루가 꿈만 같아. 그래, 난 너만 행복하면 돼. 오빠, 근데 정말 기억나는 거 없어? 기억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그 이름? 응, 지수라는 이름. 그건 누구 이름일까? 글쎄. 아, 방금 그 사람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 미술 전시회? 쫓아가보자. 신인 화가 김희정 전시회? 우와, 안에 되게 넓다. 길 잃어버리지 말고 오빠 꼭 따라와. 싫어, 나 혼자서 한 바퀴 돌아보고 올래. 그러다 길 잃어버리려고? 오빠, 나도 이제 여기 나이로 18살이라고. 알았어, 그럼 30분 후에 입구에서 만나기로 하자. 응. 길 잃어버리면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입구 쪽으로 와, 알았지? 오빠는 걱정이 많아서 탈이라니까. 조심해야 한다. 이상한 사람 따라가지 말고. 알았어. 목걸이를 한 여자라. 이건... 너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날 괴롭혔어. 며칠, 몇 달씩이나 함께 지내면서 즐거웠던 기억들, 슬펐던 기억들, 아팠던 기억들. 그 기억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네가 한 말에 힘이 났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기로 다짐했어. 고마워. 날 변하게 해줘서 고마워. 어디에 있더라도 너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줘. 이젠 더 이상 날 끌어당겨주고 지지해주지 않아도 되니까. 난 혼자서도 잘할 테니까.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행복해줘. 나도 행복할 테니까. 안녕, 나의 멋진 검은 고양이. 다시 만날 날이 있다면 그땐 못했던 말들 꼭 해줄게. 안녕. 어디에 있든 그 약속 지금 지키러 갈게.